배우 이범수가 또다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혼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인데 전 부인과 함께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가족의 일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발리로 이주한 모습을 공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어 이혼 소식이 더욱 예상 밖이었습니다. 2003년 첫 결혼 이후 이범수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특히 첫 결혼이 단 5개월 만에 끝나버린 것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윤진과의 이별 과정에서 이범수 주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윤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며 올린 글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범수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에 참석하지 않은 이범수의 행동 등 그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범수의 행동을 비판하며 외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발리로 가족이 이주한 것이 학업 때문이라더니 이혼 소식이 이렇게 갑자기 들려오니 외도가 사실 같다는 반응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범수가 재혼 소식을 알린 후 그의 첫 번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2003년 11월, 이범수는 서울 소공동의 롯데 호텔에서 박소윤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가정 내 문제로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된 이혼 원인으로는 고부 갈등이 지목되었고 이범수가 영화 촬영으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을 요구했고 이범수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범수의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공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범수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이범수도 결혼 생활에 허탈감을 느꼈을까? 이윤진은 시집살이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이전 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자주 밥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들었다. 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0년에 결혼해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후 이혼했습니다. 이윤진이 지난해 내 인생의 첫 번째 챕터가 마감됐다며 이범수에 대한 글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범수는 영화 덤복동의 흥행 실패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주된 이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습니다. 이윤진은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강한 추진력을 가집니다. 반면 이범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은 과거 영화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성격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의 극단적인 성격 차이가 이혼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윤진은 1984년생으로 올해 40세가 되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어머니가 설립한 가죽 가방 브랜드 비엘타이의 CEO로 가족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한 그녀는 23살에 춘천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하여 9시 뉴스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아나운서 생활을 마친 후에는 프리랜서 번역가 및 통역사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2010년 5월 20일에 14살 연상인 이범수와 결혼했습니다. 이 커플은 2011년 3월 1일에 딸 소양을, 2014년 2월 21일에 아들 다을을 맞이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범수는 현재 아들과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반면 이윤진은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윤진이 인스타그램에 딸과 함께한 일상을 공유하며 아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중단하고 가족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범수는 2007년 외과 의사 봉다리에서의 안중근 역을 시작으로 TV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버럭 범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에어와 자이언트에서의 역할로 평균 시청률 20%, 최종 시청률 40%를 달성하며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교수직을 맡고 있던 대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윤지는 제자들이 쓴 편지 사진을 올리며 남편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윤진의 감정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범수가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는 의혹이 있던 중 그가 몸담고 있던 신한대학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한대학교 측은 이범수가 지난 1월 2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범수와 이윤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범수에 대한 학생 차별 의혹은 신한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차별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수업 도중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범수 교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학기 초에 학생들을 경제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신한대학교의 한 졸업생은 이범수 교수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폭로에 반박했습니다.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대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한 B씨는 이범수 교수를 매우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범수 교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학생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B씨는 절대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 B반에서 A반으로 승격한 자신의 사례를 들어 이범수 교수님이 학생들의 노력을 알아차리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범수 교수님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반의 수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씨는 A반과 B반을 나누는 기준이 개인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범수 교수님이 단역이나 조연 역할을 맡았던 학생들의 잠재력까지 발견해주며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은 이범수 교수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면직 조치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범수 교수님이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지난해 2022년 11월에 제보에 대해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조사와 학생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총학생회가 전담 TF팀을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정체나 제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생회의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이범수 교수님의 명예훼손과 공연예술학부의 명성 손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범수 교수님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린 대학 측의 조치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이범수 교수님과 학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지 않고 오히려 면직시킨 것은 학부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범수 교수님에 대한 면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범수와 이윤진의 1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에도 두 사람은 앞으로도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두 사람의 미래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